광주와 전남에 빈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. 특히 구도심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인데 각종 도심재생 프로젝트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 신민지 기자입니다. 광주 동구의 한 임대 오피스 건물. 한층 전체가 6년이 넘도록 텅 비어 있습니다. 공실률이 무려 40%에 달합니다. 건물마다 30-40% 정도 공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문화의 전당이 들어와서 좀 사무실이 임대가 잘 될 걸로 저도 기대 효과를 냈는데 그러한 효과는 전혀 무의미하고. 무안군 남학 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. 완공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텅 빈 상가들에는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. 광주와 전남의 상가 공실률이 오름세입니다. 전남의 오피스 건물 공실률은 22.1%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16.6%로 전국 평균 13.6%를 웃돌고 있습니다. 특히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각종 축제와 도심 정비 사업 등 각종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남의 경우 남학 신도시와 신대지구 등 대형 택지 개발 지구의 상가 과잉 공급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하지만 택지 지구의 아파트 입주율이 높아지면 상가 공실률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계획된 인구가 다 들어오지 않았고 건축 행위는 많이 일어나고 그 두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인구가 많이 들어오면은 공실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구도심의 도심 재생 사업과 인구 유입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빈 상가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. KBC 신민지입니다.